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중앙투매로 3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전면이 아닌 새 길로 들어갑니다. 이건 진행되는 그 아이템을 습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있다는 거는 바닥에 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밟으면 약간 맞죠. 그러니까 쟤들 없애줘야 됩니다. 얘들 되게 귀찮거든요. 왜냐면 따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따. 시끄럽죠. 놔주겠습니까? 진행. 아이템 PA63 PA63 뭐 자꾸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돌 지나갔죠. 다음 돌 기다립니다. 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나가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진행하십니다. 자, 여기 오시면 뭐가 있느냐? 상자가 있습니다. 의식의 피. 상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2개, 1개 더. 여기 있죠. 총 3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무덤 곰팡이. 이렇게 찾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백. 뭐 올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상황을 봐서 돌이 굴러고 난 뒤에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잡아주시면 되고 배도 없으니까 여기 가면 약간 황금방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느낌은 약간 뭐 돈을 많이 줄것 같은. 여기도 상자가 많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이렇게 한번 싹 돕니다. 없고 여기 상자 있고 무덤 곰팡이, 그 다음에 메인 상자. 상자의 손목. 어? 보조 상자인데, 메인 생긴 건 메인 상자 생긴 거. 자, 의식의 피 3, 4개. 자, 여기까지 다 끝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기안을 탑니다. 그러면 아까 왔던 3층 램프가 있습니다. 직진. 사실상 여기 램프, 레버는 저 대각선, 사다리 관계 있습니다. 저 대각선 맨 끝으로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로 가시면 문 여는 데입니다. 그런데 잘 잡고 귀찮으니까 여기 마차 뒤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마차 뒤쪽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자의 손목.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대쪽 문으로 가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어떤 길인데? 아이템. 권한의 지식. 여기까지 오셨으면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여기 아까 전에 갔죠. 여기 말고 여기 반대쪽에 보시면 또 하나 있습니다. 템을 주기 때문에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쪽에 또 갑니다. 여기 반대쪽에는 불을 켜시면 아이템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무업이나 이런 게 없고. 의식의 피, 시크만 했죠. 그리고 여기 소환할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올렛. 요 정도 수준입니다. 상, 이렇게 하고, 레버를 열러 가겠습니다. 레버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굳이 쟤를 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줌마를 죽이면 빨간색들이 없어집니다. 레버 클릭. 야, 이렇게 한 후에 귀환을 하겠습니다. 이번 램들은 그 투멜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패딩으로 잡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보스 방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초급 던전이라서 그냥 두드려 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드려 펴면. 근데 보통은 패딩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프 크릭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